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인데요. 수린이 지었고 원영경호님이 옮긴 책인데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한번 책을 읽고 느낀 점들 리뷰로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인데요. 이 책은 하버드대 출신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읽으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버드대 출신들이 성공의 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책은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하버드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사고로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고 자아를 개발하고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서 온전한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자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성격은 자아실현의 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내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성격은 사교형, 신중형, 주도형, 안정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교형은 명랑하고 밝은 성격으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해서 취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금방 몰입하는 편이죠. 긍정적 적극적 마인드로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일이 많고 웃음도 많아 항상 주변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활동적이라 쉽게 친구를 사귄다. 실패하더라도 마음이 담아두기보다 열심히 소소한 행복을 일상에서 찾고 있고요. 그러나 사물이나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편이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므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에는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형은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고요. 일을 처리하거나 사람과 교류할 때 항상 신중하며 까다로운 안목을 지니게 됩니다. 너무 기준이 높아서 타인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는 일이 잦으며 자신 역시 피곤함에 자주 우라가 치민다고 합니다.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유형이지만 꼼꼼함과 주도 면밀함으로 무슨 일이든 심사숙고 후에 계획대로 작성하고 처리합니다. 조직적이고 논리적이라 완벽 추구하는 것도 특징이죠. 자기 개발로 쉽게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도형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저돌적인 성격으로 1등을 목표로 하는 타고난 지도자형입니다. 일을 중시하고 독립적인 항상 제때 목표를 실현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워커홀릭이지만 중요한 순간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알며 행동으로 옮길 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좌절을 겪을수록 용감해지고 직설적이고 비판적이며 논쟁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안정형은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인내심, 겸손함, 예의를 갖춥니다.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쉽사리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앞뒤를 살피느라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형에 어울리는 직업은 세일즈맨, 여행가이드, MC, 강사, 배우 등의 직업이 적합하며 신중함은 성실함이나 치밀한 사고력이 요구되는 재무관리사, 의사, 변호사 등이 잘 맞고 주도형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업무 능력을 펼칠 고급 엔지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기업 간부 등 지도자 역할 수행에 적합합니다. 타고난 무골 호인인 안정형은 사무직이나 비서, 번역가, 상담원, 중재인 등 어울림이 중요한 서비스 직종에 적합하답니다. 인성은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투자계의 대부 모건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버드의 윌리엄 제임스는 인성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운명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시청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성으로 후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가을 파종을 시작하듯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라. 성공을 위해서는 완벽을 기하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하버드생들은 각 분야에서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합니다. 치밀함은 성공 인사들이 갖추고 있는 가장 기본적 덕목 중 하나입니다. 대충대충 적당히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면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고 작은 구멍을 열심히 메우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밀함은 오류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자 성공을 향한 기반입니다. 남다른 개성을 지녀야 독보적인 자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쓸 수 없으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짜 개성을 지닌 사람은 절대 타인의 의혹과 비웃음에 의기소침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함을 갖춘 인재 양성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목표 중 하나입니다. 겸손함은 남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일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기에 조급해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기에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높은 곳에서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성공의 길에 발판을 마련하고 당신을 돋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챕터의 리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했듯이 겸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성격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 유형에 속하는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기왕이면 단점을 보완해서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